안녕하세요. 쇼미더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될 이템은요. 플랜넷 웨이브스에서 나온 피크입니다. 듀럴린 프레시전. 이게 미디움이고요. 지금 0.85mm랑 0.5mm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나왔어요. 얘는 우선 쉐입 자체가 굉장히 샤프한 쉐입으로 끝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정교한 연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피크 쉐입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네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mm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저도 1mm 많이 쓰는데 가끔 약간 얇은 피크를 쓰면 손에 좀 더 감기는 느낌 때문에 기분이 좋더라고요. 피킹을 할 때. 우선 0.5는 좀 부드러운 사운드를 낼 때 그리고 이 업다운 피킹, 얼터네이트 피킹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제 경험상. 그리고 0.85는 1mm 대용으로 좀 힘은 받지만 그래도 약간 더 정교하게 그렇게 연주할 수 있게 좀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두께입니다. 네. 굵은 피크를 쓰면 힘을 좀 더 받아가지고 사실 손가락에 힘을 좀 더 손에 힘이 좀 빠진다고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손에 힘이 없으신 분들은 굵은 피크 사용하는 거를 권장해 드리긴 하는데 그러면 약간 정교한 그런 플레이나 이런 거는 약간 힘들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좀 솔로잉 플레이나 이럴 때 조금 더 적합하게 좀 샤프하게 빠지고 좀 더 얇게 나온 그런 피크입니다. 지금 우선 촉감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. 네. 전체적으로 이 쉐입 자체도 굉장히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샤프 쉐입이라가지고 되게 좋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플래닛 웨이브스의 피크 듀럴린 프레시전 미디움.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